Silence!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 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파트 11, 투부정사 미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to라는 것의 의미는 뒤에 있는 to의 목적어를 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느낌은 즉 미래의 사진이 되는 거죠. 즉 동작의 영향력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의 사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의 결과, 즉 미래의 끝날 그 행위는 결국 존재가 될 경우 미래에 뭐뭐 할 것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의 경우로 쓰이는 경우 명사가 돼요. To learn English, 즉 영어를 공부, 미래에 끝낼 것, 즉 영어 공부할 것이 주어가 되고 is, easy,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긴 내용의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것은 문득부터 들으면서 또는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 기억할 내용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긴 내용을 기억하고 그 뒤에 단순하게 그 상황이 easy, 쉬운 상태다 라고 한다면 굳이 긴 내용을 기억하고 나중에 허탈하게 아 그게 그냥 단지 쉬웠다는 말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좀 허탈하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긴 내용의 주어를 쓰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뭐든지 이 존재라 함은 결과물의 결과값이 될 수 있으니 이 상황에 있을 써서 결과값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쉬운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쉬운 건데 그 상황은 미래에 영어 공부하는 것이야 라고 하여 it을 가주어로 쓰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가주어, 진주어 형태의 용법으로 주어를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위에 같이 투부정사를 길게 주어로 쓰는 경우보다 가주어 상황, 즉 상황을 먼저 쓰고 뒤에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즉 이 진짜 주어인 내용을 적어주는 가주어 진주어 용법을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있는 it is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연이라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easy to learn English 요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그림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nice to meet you 하는 것처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이제 보에 쓰이는 경우를 볼까요? 보 또한 명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 가능하겠죠. My plan is to learn English. 즉, 나의 계획은 존재하는데 그 계획이 즉 미래의 영어 공부 행위할 것, 그 결과를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계획과 영어 공부하기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I want to learn English. 즉, 나라는 주인공이 원하는 행위를 영향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미래적인 행위에 원하는 영향력을 보내냐면 즉, to learn English. 영어 공부를 할 것을 원하는 영향력으로 보내니 즉, I와 to는 행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I라는 건 그냥
주인공의 존재인 거고, to run English는 즉 미래의 그냥 행위 자체인 거죠. 그 행위이기 때문에 즉 다른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미래의 행위에 원하는 영향력을 보낼 수 있죠. 만약 ing를 써서 learning English라는 동명사로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것을 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영향력을 보낼 수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느낌의 미래적인 행위의 존재에 영향을 보낼 수 있는 동사들일 경우 목적어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격의 경우에요. I made the decision. 즉, 결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결정이 무슨 결정이냐면 영어를 미래에 공부할 것이라는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할 그 결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decision과 똑같은 동격의 명사 수식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이 투부정사를 동격이 아닌 부사 수식어로도 본다면 어떤 경우가 만들어질까요? 나는 결정을 만들었는데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결정을 만든 거죠. 즉 미래의 영어 공부를 부연 설명으로 즉 하기 위해서 나는 결정을 만들었는데 그 결정이 무슨 결정인지는 모릅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려고 하는지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지 그 결정은 모른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기보단 영어 공부할 계획 같은 존재로 보고 그 행위에 대한 존재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의미상 어울릴 수 있겠죠.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즉, 끝낼 행위의 상태, 형태겠죠. 먼저 서술적 용법인 보호로 쓰일 때 그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I am to learn English. 지금 이 문장 상당히 비슷한 구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문법상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보호가 되고 여기서는 형용사 보호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즉, my plan이라는 얘기는 즉 계획이고 계획이라는 존재는 to learn English, 즉 행위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계획이 바로 행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죠. 그러나 I라는 존재가 행위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행위라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 am to learn English. 이 to learn English는 즉 존재가 아닌 뭐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미래의 영어 공부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영어를 공부할 상태, 즉 내가 영어 공부할 상태 같은 걸로 만들어준 건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I am to learn English에서 이 to learn English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이 명사인 주어인 명사의 보어, 그리고 이 주어인 I는 뒤에 나오게 되는 보인 이 형용사적 용법인 형용사의 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명사적 용법이 됐던 형용사적 용법이 됐던 B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B2를 예정, 가능, 의무, 결과라고 하여 B2 용법이다 라고 외우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 존재가 미래의 행위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미래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예정이 될 수도 있고 가능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행위로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미를
예정, 가능, 의무, 결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굳이 비투 용법이다 라고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I want him to learn English. 나는 주인공이고 want는 수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다의 뉘앙스는 존재를 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라는 존재가 to learn English, 즉 영어 공부할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충분히 미래적인 느낌으로 영향을 보내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I want him to learn English에서 him은 목적어가 되고 to learn English는 him이 미래에 할 상태를 얘기하므로 즉 그가 영어 공부할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여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 him은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 to 부정사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to 부정사는 형용사가 돼서 바로 이 him 명사의 보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명사는 형용사의 주어, 투부정사는 명사의 보호. 자, 이 힘은 형용사의 주어, 투부정사는 명사의 보호. 이거 바로 형용사의 용법과 똑같습니다. 바로 서술적 용법이에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는 말은 즉 형용사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수식어로 쓰인 제한적 용법에 또는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 have something to drink 라는 예문이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something이 있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도 되고 형용사적 용법도 되고 부사적 용법도 되니 일단 이거 형용사로 단정짓는 거 무리겠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to drink를 명사라고 한다면 먹을 행위가 됐네요. 그래서 먹기 정도의 느낌이 될 겁니다. 그러면 have가 즉 명사가 된다고 했을 때 something이 즉 이 먹기라는 행위를 가지는 즉 아이가 아무리 해부한다고 해서 something이 to drink라는 행위를 해부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have는 사용식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아예 something을 to drink의 동격으로 보는 건 어떤가요? something이라는 것이 마시기라는 행위입니다. 아니죠. something이라는 건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의 존재인데 어떻게 마시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격은 될 수 없고 즉 명사적 용법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 우리 서술적 용법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고 목적격 보호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이 something이라는 것은 즉 형용사의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되고 이 투부정사는 이 명사의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something이 즉 to drink라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마시는 행위를 한다는 거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제한적 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럼 to drink를 수식어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omething을 꾸며줄 수 있겠죠. 여러분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I hav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해서 이 something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to 부정사 형용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고 이 to 부정사는 이 앞에 something이라는 명사의 수식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형용사 부분에서 봤던 제한적 용법의 원칙이자 법칙이에요.
제가 이미 수업을 형용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항상 명사와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something이라는 것은 to drink와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적인 입장인 서술적 용법에선 절대 관련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something을 넣는다 가정하면 그땐 제한적 한정적 용법으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니 이 투부정사는 수식어가 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to drink라는 형용사에다가 something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바로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to drink 하고 이 drink라는 이 행위의 목적으로 something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마시기 위한 미래에 마시는 행위를 할 무언가, 즉 무언가를 마실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가요? 의미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 용법에 한정적 용법에 형용사 수식어로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목적어로서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수식어, 이것은 그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형용사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볼까요? I have a pen to write with 라고 예문이 있네요. 나는 펜을 하나 소유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 예문에도 have가 수로 쓰였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사용식으로 쓰이는 게 불가능하고 또는 동격으로 본다고 해도 pen은 write with라는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 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목적격 보호로 생각했을 때 이 pen은 이 투부정사의 주체적인 인물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pen이 쓰기를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서술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한적 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로 가르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 pen을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to write, 즉 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with, 무엇과 함께 가지고 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즉 전치사 with 뒤에 지금 전치사 with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 보이죠? 이곳에 pen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그러니 한 pen, 즉 하나의 pen을 가지고 쓰는, 그죠? 하나의 펜을 가지고 쓰는 미래의 행위가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러니 펜은 to write with라는 투부정사 구의 목적어가 되니 당연히 수식을 받는 수식어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to write with는 당연히 펜을 꾸미는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가 가능하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with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그냥 write라고만 한번 볼게요. 그래도 형용사적 용법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I have a pen to write. 그래서 이 to write를 pen을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는 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펜을 to 부정사 write 뒤에 목적어 자리로 넣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write 뒤에 a pen을 막상 넣어보니 write a pen 어떤가요? a pen을 쓰다 말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eat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뭔가요? 먹는 행위에 영향력을 받는 존재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write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뭐가 될까요? 바로 글이 됩니다. 지금 이 write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로 pen을 썼는데
그렇다면 우리 펜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어, 펜이라는 글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펜에게 영향력을 보낼 수 있는 건 즉 write가 아닌 use 같은 이용, 사용에 영향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를 쓸 경우 마치 우리나라 말로는 쓸 펜이라고 하여 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콩글리시 때문에 100%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뭐뭐할 앞에 있는 명사라고 해서 형용사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다 틀립니다. 항상 의미를 형용사의 진짜 그 방법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의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명확하게 대입하여 그 대입된 방식에 의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 펜을 목적으로 넣어보고 목적어에 넣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즉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pen to write는 앞에 있는 어, 펜을 보면은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인 수시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 이 to write는 명사적 용법도 안 되고 형용사적 용법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았나요? 부사적 용법이 나왔죠. 그러면 부사적 용법은 무엇을 꾸며줄 수 있나요? 단어, 구, 절의 의미 덩어리인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을 꾸밀 수 있죠. 그런데 이 to 앞에 있는 덩어리 뭐가 있죠? 바로 단어도 아니고 구도 아닌 I have a pen이라는 전체의 절이 있습니다. To write 앞에 a pen만 보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절 또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이 있다는 것도 전제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을 다 꾸며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투부정사도 행위의 느낌을 갖고 있죠. 행위라는 건 뭔가요?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즉 행위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트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행위일까요? 자 여러분 이 라이트, 투 라이트 누구를 꾸미죠? 앞에 있는 절을 꾸밉니다. 절은 상황이고 상황에는 항상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절을 상황을 꾸민다고 하면 심지어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준동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준동사가 앞에 있는 절을 꾸민다고 한다면 즉 앞에 있는 절의 상황에 주인공이 그 상황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투부정사 또는 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 또한 그 행위의 주어가 돼야 됩니다. 즉 주절의 주어가 결국 준동사의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이 사람의 즉 주어의 영향력에 걸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펜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쓰기 위한 행위를 위해서 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문법이 되는 거예요. 쓸 펜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펜을 가지고 있다, 펜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빼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꼭 여기 목적어 자리는 지워져서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드가 없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이 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 투부정사의 제한적 용법 보시면 이거 투부정사는 가능한 거예요. 어? 이상하지 않나요?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ing부정사 다 똑같은 틀인데 왜 형용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만 저러한 제한적 용법이 가능할까? 의아스럽지 않나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food가 있습니다. 음식이네요. 그리고 to eat 먹을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행위의 목적으로 food를 집어넣으니 먹을 음식 어떤가요? 너무나 잘 어울리죠?
이것을 원형 부정사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현재 분사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또한 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수로가 되고, 여기는 목적어 자리로 푸드가 들어가니, 어? 먹는 음식, 먹어온 음식. 잘 되겠네요. 그런데 왜 얘는 되고 얘네들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이유는, 자, 여기 음식이 있죠. 그리고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먼저인가요? 음식이 먼저인가요? 여기 음식이 있고 먹을 행위를 할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음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안한 거죠. 먹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그대로 이 투부정사 하기 전 그대로의 상태, 음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음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의 사진으로 바꾸면 이 음식은 지금 당장 먹는 거라 결국 이 음식은 바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한 입 베어 먹은 순간 더 이상 원래의 푸드가 아닌 반만 남은 푸드거나 없어진 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존재는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 원형 부정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어온 하면 이미 그 음식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 이 존재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오로지 투부정사일 때만 아직 이 행위를 안 한 예상으로 쓴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만 음식이 계속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제한적 용법만 가능하고 원형 부정사나 ing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 형용사의 목적어를 집어넣고 이 뒤에 있는 준동사를 형용사 용법으로 수식어를 쓸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또 수식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문 보면서 한번 볼까요? I have many friends to help me. 자, 이거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볼까요? I have many friends. 그리고 당연히 have는 사용시 못 만들죠. 그러니 명사적 용법도 안 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돕는 행위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돕기라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도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적 용법이 아닌 형용사적 용법, 보호가 돼서 서술적 용법으로 보호가 되겠구나.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to help me. 나를 도울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서술적 용법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have에서요. have가 오형식일 경우, 그리고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죠? 준동사는 원형 부정사밖에 나올 수 없죠. 그 이유는 have 때문입니다. have는 말 그대로 소유 유지의 상태예요. 과연 내 친구들이 미래의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를 어떻게 제가 소유 유지할 수 있죠? 소유 유지한다는 얘기는 즉 제가 그 미래의 친구들이 이거 할 상태를 100%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저를 결과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저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죠? 저는 도와줄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되네요. 그러니 갖지 못하니 결국은 이 목적격 보호가 틀린 말이 됩니다.
원형부정사로 바꿔서 지금 당장 나를 돕는 상황이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고지 미래의 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죽었다 깨라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즉 서술적 용법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네요. 부사적 용법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어라?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꾸밀을 받는 이 주절은 I have many friends입니다. 그러면 이 주절의 주어인 I가 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돕다니 말이 되나요? 내가 나를 돕기에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심지어 me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myself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건 명사도 안 되고 형용사도 안 되고 헐 부사까지 안 되는 투부정사의 모든 용법이 안 되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틀린 문장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맞게 된 것이냐? 자,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투부정사의 용법이 아니에요. 이건 투부정사의 용법이 들어간 건 맞는데 아무튼 투부정사의 용법은 아닙니다. 무슨 용법이냐? 자, 투부정사가 수식어가 된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friends와 to 사이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who, are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하고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friends가 되겠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는 당연히 수어가 되고 to have me는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냐면 누구가 존재하냐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누구야. 즉 나를 도울 친구들이야. 결국은 이건 투부정사의 용법이 아닌 관계대명사의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who 그리고 are 결국은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는 friends고 당연히 friends는 존재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즉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many friends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관계대명사 후의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목적격 보호일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왜냐? 후가 many friends와 의미상으로 같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투부정사가 직접적으로 many friends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후와 관련이 있는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마치 보호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결국 관계대명사 수식어 취급하죠. 그래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여기 수식어가 됐으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당연히 의문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조그만 삼각형을 그 사이에 그려줍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 의문사, 비동사가 생략이 됐구나. 그러니 이 의미는 마치 이 many friends의 보호적인 느낌이나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many friends를 꾸미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생각해보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생각해보고 부사적 용법까지 생각해봤는데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면 그때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이용한 문장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면 100%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투부정사 수식어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절 내에 주격보인 것이었죠. 그리고 후아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후아뿐만 아니라 to be, being,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또는 it i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결국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굳이 의미로 나타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존재, 비의 의미를 갖고 있죠.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유추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Food, eat. 안 된다고 했죠? Food, eating.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분사 당연히 명사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수식어가 될 수 있잖아요. 모든 이러한 ing 또는 it 원형 부정사가 수식어가 될 경우는 즉 이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용법으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분사나 원형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단어를 꾸민다고 하면 그건 다 후, 아 또는 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투부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준동사들이 수식어로 형용사 수식어인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얘기는 전부 후, 아 같은 이러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뒤에서 앞으로 꾸며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적 용법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부사적 용법은 끝낼 행위의 구현 설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급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저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English is easy to lear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to learn 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절을 꾸미게 되면 즉 이 절의 의미 이 주어인 English가 결국 learn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 영어는 배우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to는 easy라는 원급 형용사를 꾸며줘야 하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앞서 봤던 I have a pen to write 즉 명사, 형용사 둘 다 안에서 마지막으로 부사로 찾아본 나는 펜을 가지고 있다. 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펜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절을 꾸미죠? 그러면서 이 절의 주어가 이 행위까지 해야 되는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합니다. 즉 내가 글을 쓰려고 펜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펜을 to write라는 이 행위의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자, 쓸 펜이라고 해서 될 것 같지만 솔직히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용사의 주어가 되거나 형용사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to write의 주어가 될 수도 없고 to write의 목적어도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형용사적 용법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배웠을 것 같은데 time to 이건 뭔가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바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목적어 자리가 어딘가요? 이미 study라는 행위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목적으로 삐집고 들어갈 time의 자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인데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공부할 시간, 그러니 형용사적 문법 아니냐,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이죠. 또는 장소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고요. 뭐 계획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계획.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계획 같은 경우 뭐 장방시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수식어가 아니고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벌어지는 행위예요.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위고 방법으로 벌어지는 행위고 계획으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계획이 행위고 방법이 행위고 장소가 행위고 그 시간이 행위인 거예요. 이거 다 동격으로 보셔야 돼요. 이 명사가 형용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주어가 돼야 되는데 타인은 이 행위의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투구정사 타인의 수식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격입니다. 자, 투구정사라는 거 결국은 미래할 행위예요. 즉 미래 사진입니다. 그런데 결국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에 따른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 문법적으로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의미상으로 봤을 때 쟤네가 주어가 돼야겠네 라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뭐 특별하게 무조건 문법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보니까 제가 주어겠네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한번 배워보죠. 투구정사구는 말 그대로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필요하죠. 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인공,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과 상관없어요. 그냥 의미상 가해자가 되면 아, 제가 의미상의 주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나 또는 of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렵게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상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리예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이 있네요. To learn English is easy. 영어 배우기가 어떻다는 거죠? 쉬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배우기가 쉽죠? 자, 투구정사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영어 배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쉽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개가 하는 건가요? 나무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To learn English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존재, 주인공 가해자의 존재가 정확히 표시된 그러한 단서가 아예 없다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겠죠. 그럼 바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to learn English를 한다고 보면 쉽다. 결국 영어 배우기가 쉽다라고 해서 여기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To learn English is easy for me 라는 전명구가 뒤에 붙었네요. For는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easy라는 쉬운 상태가 존재하죠. 이 쉬운 상태는 나를 목적으로 봤을 때 쉬운 상태라는 얘기죠. 다른 존재를 목적으로 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봤을 때 쉬운 상태. 나를 목적으로 했을 때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투구정사, 즉 쉬운 상태가 결국 나를 목적으로 했을 때 쉬워지지 다른 존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결국 나를 목적으로 to learn English가 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로 제한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왜 후면 될까요? 다른 전치사를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뭐 S를 쓴다거나 가령 to를 쓴다거나 그럼 to를 써보죠. to는 끝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나를 끝으로 쉬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영어 배우는 행위가 쉬운 상태인데 나를 끝으로 쉬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과정이 있는데 과정의 끝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를 목적으로 내 전체로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앞에 있는 상황의 모든 끝은 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끝으로 나에게 쉽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나에게 쉽다 괜찮죠? 그러나 진짜 의미 나의 결과물 나를 끝으로 결국 쉬운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건 예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쉬우다가 맞는 말인 거지 결국 투까지 가는 예상으로 보는 건 잘못된 전치사의 활용이죠. 그래서 for를 쓰는 게 맞는 의미고 또는 as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점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죠. 나라는 점이 있고 나라는 점 안에서 투런 잉글리시가 이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점이든 그 점에서 이지한 상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for를 쓰셔야지 이 이지한 상태의 목적이 되므로 나를 목적으로 쉬운 내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for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투구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래서 전명구 for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순을 바꾼다고 한다면 투구 정사 이 상황 대신에 it을 넣고 it is easy for me 하고 진짜 주어 to learn English 한다면 이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to learn English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투부정사의 상태가 for me로 제한되어 의미상의 주어는 me가 됩니다. 나를 목적으로 했을 때 쉬운 상태, 즉 나를 목적으로 하는 원급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를 써야만 합니다. 자, of plus 의미상의 주어 경우 한번 볼게요. 자, of의 진짜 뜻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이어져 나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라는 원급의 상태는 즉 B라는 존재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즉 상태는 B라는 사람이 가진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B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즉 A는 B라는 사람의 상태겠죠. 그럴 때 To say so is kind.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 친절한 상태다. 누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친절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누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친절한 거죠. 그 친절한 상태가 바로 to say so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친절한 행위가 되겠죠. 그럴 때 To say so is kind of you.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한 거죠. 근데 이 친절함이라는 거 이 행위인 거고 이 행위가 누구에서부터 나온 행위인가요? 즉 you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너로부터 나온 그 친절함이 바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건 즉 너가 그렇게 말한 것이 참 친절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친절한 상태는 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친절한 행위인 to say so는 유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로부터 나온 친절한 행위가 to say so랑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to say so의 상태 kind인 겁니다. 그럼 it is kind of you to say so 해서 이 of you는 kind를 꾸미는 전명구로서 실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투부정사는 진주어의 구조로 뒤에 남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재밌게 이 for와 of의 예문을 서로 다른 전치사로 바꿔볼게요. It is easy of you to learn English. 여기 for가 나와야 될 자리가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 of를 적어봤습니다. 서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나요? 자, 쉬운이라는 상태가 너로부터 나온 거예요. 즉, 쉬운 상태는 누구의 상태죠? You의 상태입니다. 즉, you are easy예요, easy. You are easy. 무슨 뜻입니까? 이 you라는 존재가 쉬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너는 쉬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쉬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easy of you는 너는 참 쉬운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행위 때문에 너는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Learn English, 영어를 공부하니까 너는 쉬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상하죠? 너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남들에게 쉬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결국 for 대신 of를 쓰면 어떤가요? 이상한 의미가 되죠. 결국 이거 외워야 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의미를 그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of를 for로 바꾼 경우도 한번 볼게요. It is kind for you. 자, 친절한 상태가 you를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유만을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유를 목적으로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얘기한 게 너를 위해서 친절한 거다. 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를 위해 친절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유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지 못해버리네요. 그래서 이 kind 같은 여기 솔직히 kind 같은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는 얘기하지만 easy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물의 쉬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쉬움으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외우지 마시고 그 성격이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하고 그 성격으로 나온 거라고 봤을 때 그때 kind 같은 느낌 즉 아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오브, 뭐뭐로부터 나온 오브를 쓰셔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English is easy to learn.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행위 하는 거 누구죠? 영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English is easy to learn의 to learn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I have a pen to write에서 이 to write의 의미상의 주어는 즉 부사적 문법임에도 앞에 있는 절을 꾸미죠. 여기서는 이 형용사 원고를 꾸몄으나 여기서는 절을 꾸밉니다. 이 상황을 꾸며요. 이 상황을 꾸미는 얘기는 상황의 주어가 이 꾸밈 해주는 수식어의 의미상의 주어도 돼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구가 절을 꾸밀 경우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을 받는 절, 즉 주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투부정사뿐만이 아니라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 또한 writing, 또는 letters.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나는 펜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누가 쓰겠어요? 당연히 아이가 쓰겠죠. 즉, 분사구문도 똑같은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볼게요. 자, 의문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품사적인 느낌으로
모든 명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사들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다 명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마치 모든 의문사 절들이 명사가 됐던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I don't know who to follow. 자, 여기 who는 명사의 품사를 가진 의문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who 자체는 당연히 의문사처럼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who를 단일 명사라고 했을 때 뒤에 to follow를 보면 자, 지금 명사고 뒤에 to follow 따르다, 어떤 존재를 따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제 뒤에 목적어 부분이 지금 따를 누구, 누군가를 따른다는 거 지금 who가 follow의 목적어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의 제한적 용법에 형용사적 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what 같은 경우도 what to do 지금 what이 do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또는 which to choose which가 바로 choose 선택하는 것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이 투부정사들이 제한적 용법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의문사들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의 형태로 목적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시간, 이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구로 볼 때는 그때는 덩어리로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의문사절처럼요. 그럴 때 이 지금 where만 보면 말 그대로 부사, when도 부사, why도 부사, how도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사로 바꾼다 할 때 즉 서로 동격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인데 go, 갈 장소, when, 시간인데 그것을 할 시간, why, 이유인데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울 이유, how인데 방법인데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 이라고 해서 이 부사 의문사들이 쓰인 경우는 이렇게 동격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부사인 경우에요. 자, 그리고 she went to Seoul to see him. 그는 서울에 갔습니다. 목적이 뭐죠? to see him. 그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서울이라는 명사와 to see him이라는 투부정사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형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건 일형식으로 여기 맞춰졌고요. 고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녀는 서울에 갔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으니 당연히 이 see의 의미상의 주어는 she, 주절의 주어인 sh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아주 잘 어울리죠. In order to 이런 경우는 그냥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in이라는 건 범위입니다. order라는 건 뭔가요? 명령, 의무라는 얘기예요. 즉 순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당연한 의도 안에서 목적 안에서 명령 안에서 의무 안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투부정사가 오더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즉 투부정사가 이 행위가 즉 오더인 거죠. 그래서 이 목적 안에서 즉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녀는 서울에 갔다 라는 자연스러운 부사적 용법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리고 so as to see him 이라는 so as to 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so는 그렇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서울에 갔습니다. 그러하게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그러하게 갔다는 말이 뭔가요? 우리 그러하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as의 느낌이 납니다. 조건이죠. 그러하게는 바로 as to 부정사야. as는 어떤 느낌이죠? 바로 조건입니다. 즉 그러하게 서울 간 거는
투부정사적인 조건이야 라는 얘기예요. 즉, so as to는 투부정사하는 그런 조건에서 그녀는 서울에 갔어 라는 말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so to가 아닌 so as to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as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투부정사가 말 그대로 미래의 결과고 미래의 상황이고 사진이잖아요. 근데 미래의 상황은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미래의 사진만 알려주지 도대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so에 대한 조건을 as로 찍고 그 as를 그 조건을 투부정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so as to 용법이 만들어지고 의미상 그래서 see him이다 see him 할 거다 라는 의미 그래서라는 의미도 가능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갔고 그래서 그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2 플러스 1급이 있네요. 여러분 2 용법 잘 아실 거예요. 이 2라는 것 자체가 2에서 시작해서 오버했습니다.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갔습니다. 너무 나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급 자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즉,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급에 만약에 good, bad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거 긍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부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too good이라고 하면 오, 그거 너무 좋아. 오, 이거 긍정이잖아. 너무 좋은 거니까 진짜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긍정, 부정 상관없이 그냥 얘네들 다 긍정인데도 나쁘게 부정으로 붙한 거고요. 부정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정인데 너무 나쁘게 부정으로 나갔으니까 결국 부정도 부정인 겁니다. 좋은 긍정의 내용이 나오던 나쁜 부정의 내용이 나오던 상관없이 2D에 나온 원급은 전부 다 너무 나쁜 거예요. 좋던 나쁘던 다 나쁜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2가 나쁘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쁘게 원급하는 겁니다. 오버해서 원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것조차 오버해서 원급하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죠? 나쁜 건 오버해도 계속 나쁘니까 나쁜 거고요. 그래서 2의 목적어의 의미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냥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I am too happy to dance. 무슨 말인가요? 나는 너무 앞서서 행복해. 그냥 너무나 행복해. 부정적으로 행복해. 이 행복을 과도하게 행복해 라는 뜻인 거예요. 과도하게 행복하죠. 뭐하기에 과도하게 행복합니까? 춤추기에 과도하게 행복해. 적당하게 행복하면 춤을 출 텐데 춤추기에 과도할 정도로 행복해서 춤을 출 수가 결국 없는 겁니다. 자, I am too sad. 과도하게 슬퍼? 과도하게 슬픕니다. 뭐하기에는 과도하게 슬픈 거예요. 춤추기에는 과도하게 슬픕니다. 그러니까 춤출 수 없는 거예요. 자, I am too happy not to dance. 요 경우 재밌네. 요 경우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너무 과도하게 어떻게 하죠? 해피하죠. 행복합니다. 과해요. 만약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면 즉 to dance 하기에 과한 겁니다. 해피 뭐든 상관없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못한다는 얘기가 나요. 근데 여기 지금 to 부정사 앞에 not부터 부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춤추지 않기에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행복해. 결국 춤을 안 출 수가 없네요. 안 추기엔 너무 과도한 거니까요. 이래서 이 2가 부정이고 이 낫도 부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강한 긍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쓴 경우는 여러분들 예문이나 아니면 문법 문제에서 쉽게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면 대화 속에서는 쉽게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스팟!